자,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을 관련주 테마를 보고 계신 이상의 미사이신데, 자, 이 전력 인프라 왜 봐야 될까요? 이유가 뭘까요? 네,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여러 나라가 핫한데 뭐 폴란드도 있고요, 체코도 있고, 네. 근데 이제 가장 핫한 나라가 이제 사우디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렇죠. 뭐 섹터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뭐 출장하시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제 전력 기기와도 연관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 또 중동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. 지금 말씀드리는 전력 기기가 최근에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좀 윗골이 달렸고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뭐 현대일렉트릭 또 재룡전기는 장중 신고가 나오는 모습도 보였고요. 그 실적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일렉트릭은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또 이제 효성중공업은 매출은 컨센을 좀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매우 큰 폭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도 알 수가 있고 효성중공업은 또 이제 중동 수주가 지속되는 점에도 좀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LS일렉트릭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하긴 한데. LS일렉트릭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각각 22.9%, 50.19% 증가를 한 걸 알 수가 있고요. 이 전력 인프라가 뭐 중동만이 아니고요. 미국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겠고 또 이게 조선주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네. 조선주들이 수주를 받으면은 이제 6개월 후행되는 이제 조선향 배전 기기 관련된 선박용 제품 수주 증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모멘텀이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지금 말씀드리는 전력 기기 흐름 보시면은 좀 상승한 면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네네. 참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 붙는 그런 매수는 좀 부담될 수는 있지만 3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뭐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요즘 뭐 이 네옴시티 사우디 쪽에 엮이는 종목들이 뭐 예전에는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쪽만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뭐 현대중공업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네. 뭐 여러 가지가 이 네옴시티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 다 여기에 달라붙는 거 아닌가? 약간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볼만한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? 종목들 몇 개? 네네. 지금 흐름 보시면은 오늘 좀 윗골이 달려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? 네.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뭐 장중에 뭐 3%대 상승 나오다가 윗골에 달렸지만 최근에 뭐 큰 조정 없이 뭐 우상향 중인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 재룡전기도 뭐 장중에 무려 8.9%까지 상승했는데 5일선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재룡전기 시가총액은 크진 않습니다. 뭐 1,600억 원인데 뭐 매매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. 뭐 거래량 보시면은 터질 때 터지고 거래량 줄 때는 확 줄기 때문에 네. 그런 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효성중공업 보시면은 네, 바닥에서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옵니다. 그래서 네네. 벌써 바닥에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은 네, 그 물량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거래 연속 양봉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한 6만 4천 원 전후에서 또 이제 장기 이평선 만나면서 좀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지만 효성중공업도 영업이익이 컨센을 좀 크게 상회했고 중동 수주 지속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네. 그리고 LS일렉트릭도 하나 더 봐보면요. LS일렉트릭 보면은 시가총액 1조 6천억인데 좀 상대적으로 주춤은 하죠. 주춤은 한데 그래도 좀 이평선들이 뭐 5만 2천 원 전후로 좀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3분기 괜찮았고 4분기도 이어지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보시면 뭐 흐름 보시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 탑픽으로 꼽으시나요? 네, 오늘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릴게요. 현대일렉트릭? 네네. 네. 시가총액이 약 한 1조,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. 조금 전에 앞서서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현대일렉트릭이
맞습니다. 그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전력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. 2017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4개로 네네. 이제 분사되기도 그쵸, 했었죠. 그쵸. 그래서 아, 그쪽이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,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35%, 무려 영업이익은 410% 매우 크게 증가했고요. 네. 그리고 3분기 수주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면은 중동 쪽이 무려 3분기 수주가 149% 증가했고요. 미국은 77% 증가를 했습니다. 아, 중동 쪽의 수주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게요. 또 분기 대비해서도 중동 쪽 수주는 증가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중동과 미국 등 아, 이게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.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과 관련된 선박 제품. 이게 또 현대중공업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3분기 실적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점에 초점 맞추시면 좋겠고요.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는 37,300원. 매도는 4만 100원, 손절은 35,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보자. 그중에서도 뭐 좋은 흐름을 다 나타내고 있지만 현대일렉트릭을 최선호주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이 종목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테마인 이슈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이사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